지난 에피소드에서 1대1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로와 항만이라고 하는 외형 정보 수보다는 어떤 국가들 간의 혹은 국가 내부의 내부 모순 해결이라고 하는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통화 모순, 그러한 모순들 중에서 하나인 통화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화 모순은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유튜브 영상들이 좀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짐 로저스가 나와서 설명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로웨이 쇼였나 어디였나요? 짐 로저스에서 달러, 유안, 달러와 위안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달 전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 내용도 좀 있어요. 최근 This Week로 볼까요? This Week에서 짐 로저스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것도 좋은 내용이네요. 4월 7일 날 방영됐던 See you, 내용입니다. Jim. 지금 이 제목 보시면은 2022년 4월 7일 US 달러 웨폰 오브 초이스에서 트래픽 볼요 내용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이 영상으로 연결될 거예요. 보시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뭐죠? 여기가 CGTN입니다. CGTN은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Chinese government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공영 방송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상당히 좀 특이해요. 유튜브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적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인 인터뷰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고, 짐 로저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좀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와 비슷하게 상당히 큰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이고, 그리고 이분은 아마 칭화대 교수일 거예요. 칭화대이고, 이 양반은 또 북경대 교수이고, 이쪽은 모스크바 쪽에 있는 러시아 쪽의 어떤 학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두 사람, 그리고 짐 로저스 네 명의 대담인데,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사람 다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하는 말 부분, 그 부분만 딱 떼서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여기서 잠시 한번 들어보죠. Currency that's not convertible. I mean, if I want to buy euros, I go home. The ruble's not going to replace the US dollar. My normal thought would be that the renminbi would, but the renminbi is not a convertible currency, and you cannot. 여기까지 보죠. 방금 했던 말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루블화는 달러의 대체제가 될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인민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인민폐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not a convertible currenc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영상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달러와 유안, 달러와 디지털 유안, 그럴까요? 디지털 유안.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Could China dethrone the US dollar with the digital yuan? 디지털 위안으로서 달러의 왕관을 뺏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차이나가 세상에 디지털 위안을 선보였다. First step to dethrone the dollar. 첫걸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등등등 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화 모순을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convertibility issue입니다. 이게 유안이에요. 유안인데. 인민폐, 우리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 가서든 달러를 내면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전 세계의 화폐죠. 그런데 위안화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는 이유가 non-convertibility issue. 그래서 서로 convertible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위안은 다른 국가의 통화로, 그러니까 위안을 들고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근데 달러는 환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화모순입니다. 동화모순은 그러니까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42개 국가, 그죠? 개 국가 간의 어떤 통화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호환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화폐를 가지고 옆에 파키스탄 가서 쓴다거나 파키스탄의 화폐를 가지고 옆에 스리랑카에 가서 쓴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중국이 제시한 방법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CBDC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이에요. 디지털 차이니즈 위안. 그래서 일단 먼저 중국이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렇죠?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권 기능이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종이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먼저 시범을 보인 것이 디지털 차이니즈 유엔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차이니즈 유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가 여기 있어요. Aerial View 해서 페이지 한 1페이지 분량입니다. China and the Dawn of Digital Currency.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이 데이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서 짤막하게 디지털 위안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짤막한 내용이니까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제시하는 바는 통화모순 각국 142개국 간입니다. 142개국. 지금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국가들의 수가 더 늘어나겠죠. 더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시하는 방법은 142개 국가가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디지털 화폐들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자 이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Convertibility를 확성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파키스탄의 상점에서 뭐 콜라를 살 수도 있고 파키스탄의 루피인가요? 그걸 가지고 인도 가서 쓸 수도 있고 어디 쓰든 다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려면 근데 각 국가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화폐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통일할 방법을 찾자. 화폐 가치. 그래서 가능하면 골드 베이스드로 가자는 겁니다. 골드 베이스드 크런시 가자는 거예요. 첫 시도가 바로 루블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짐 소로스는 영상에서 러시아 루블은 미국의 달러를 대신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거다. 아 죄송합니다. 목이 막혔네요. 러시아 루블이 달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루블을 골드 베이스로 바꾸기 전입니다. 지금은 골드 베이스예요. 골드 베이스 더 크런시가 됐어. 골드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에 기반한 크런시가 됐죠. 이걸 이제 ABC라고 표현합니다. ABC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각국이 골드가 되든 뭐가 되든 뭔가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크런시를 발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디지털 크런시들 간의 통화 모순 그 호환성을 통해서 그 국가들 간의 통화 모순을 해결하자. 이게 중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디지털 위안 했을 때 디지털 위안. 아, 목이 잠겼어. 영 발음이 잘 안 나오고 있네. 볼까요? 2022년 1월 10일이고 2022년 3월 15일입니다. 최근이죠. 그래서 China's Digital Yuan could challenge the dollar in international 쭉 나와있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Dawn of Digital Yuan 51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리고 Progress of Research에서 ECNY
ECNY나 뭐 DCNY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분량이고 등등. 이게 또 40페이지 분량이에요. 어, An Alternative to Dollar Dominated에서 이건 2021년도에 나왔던 40페이지 분량의 논문들입니다. 그 논문이거나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디지털 위안이 주장하는 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달러, 지금의 달러가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의 리저브,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화폐예요. 그죠? 국가들 간의 결제통화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한 85% 정도 됐더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최근은 55%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마 10년 뒤에는 이게 한 제 생각입니다. 30% 선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자리를 점점 비우잖아요. 비우는 빈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채우는 것을 거의 대부분들의 언론은 유아나가 채울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달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제화폐, 각국의 국제화폐가 각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끔 상응하게끔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RW는 어떻게 되나요? KRW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리저브 통화 외환 보유국으로서 한국의 원화가 1.8% 정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국이나 중국의 주장이고 중국의 주장이라보다는 중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기축통화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KRW가 1.8%, 중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25%잖아요. 조만간 30% 되겠죠? 30%. 미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25%면은 25%. 각국의 경제 비중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국제화폐가 기축통화로 역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축통화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이화폐가 아니라 전부 다 디지털화돼야 되는 거죠. 디지털 KRW가 되고, 디지털 위안이 되어야 되고, 디지털 N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면 화폐는 여전히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발행하는데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고, 그죠? 그 디지털 화폐 있는 화폐인데 지금의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각국의 조세권입니다. 택싱 파워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달러, 미국 달러의 가치의 가치는 금이 아니라 미국의 조세권, 택싱 파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즉 미국 정부의 조세권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자산, 금인과 같은 골드 등의 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 바꾸자는 겁니다. 자산 asset based로 바꾸자는 거죠. based로 가자는 거죠. 그죠? 여전히 화폐는 앞으로도 여전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되 종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이어야 되고 또한 SLC 그 가치를 보존하는 형식의 커런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국이 경제 규모에 맞춰서 기축 통화, 모든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로 역할하게끔 하자는 것. 모든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 일정 부분 기술통화로 역할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도가 지난주에 첫 시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인도의 루피, 인도 루피와 루피, 그리고 러시아 루블, 그리고 중국 위안 간에 각 달러 없이 이 세 국가의 통화들에 의해서 직접 바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교역, 달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지불 방식을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시행해요.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인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BRI에 참여하는 142개국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네,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시범이 벌써 시범을 보여준 것이 디지털 위안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에리얼 뷰에서 이것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1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요거 보시면은 다 어떤 식으로 중국이 시범을 보이려고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화폐와 기존 차이점, 기존 화폐, 종이 화폐의 차이점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산의 베이스, 에셋 베이스다. 베이스더이고. 자, 두 번째는 컴패티빌리티. 각 국가들 간의 서로 상호 호환성. 직접 컴패티빌리티라 그럴까요? 컴패티빌. 바로 직접 호환이 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음 세 번째는 디지털 화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자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전자경제정책이라고 그러나요? 경제정책 등을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어제 짜장면을 몇 그릇이 팔렸고 몇 그릇을 사먹었고 사먹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떠하고 사먹은 사람들의 경제 연령이 어떠하고 학력이 어떠하고 성별이 어떠하고 이 자유로가 데이터가 바로바로 표시가 된다. 그렇죠. 종이화폐를 이용하는 때는 지금의 종이화폐 가진 방식으로는 제주도에서 어저께 짜장면을 사먹은 사람, 짬뽕을 사먹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먹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할 수가 없지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이라 그러나요? 모든 사람들의 세세한 활동을 중앙정부가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단점이자 또한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제가 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팀 주피트가 해오던 뭔가 있었죠. 리얼타임 코리아의 ABC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ABC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ABC 개요가 있고 ABC 프로토콜 그리고 등등 시장 통화 정책이 있잖아요. 정확히 지금 이 디지털 위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잖아요.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하고 142개국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산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팀 주피트의 ABC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죠.